지난 1월 5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진행된 새해 첫 수요 일반 아련에서 언더테일의 OST 메갈로바니아가 교황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반 아련은 교황청을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황 혹은 그 대리자가 짧은 연설을 전하는 자리로 1시간가량 진행된 자리에서 마지막 무대인 이탈리아 서커스단 로니 롤러 서커스가 공연 음악 중 메갈로바니아를 사용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는데요. 이를 본 게이머들은 게임 속에서 많은 캐릭터를 죽여야 갈 수 있는 몰살루트의 대표적인 음악 메갈로바니아가 성스러움의 정점인 교황청에서 울려 퍼진다는 아이러니한 점에 흥미를 보였으며 국내에서도 와 샌즈 교황님도 아시는구나 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월 12일 시리즈 사상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배틀필드 2042의 핵 제작자마저 디스코드를 통해 핵 제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 제작자들이 밝힌 제작 중단 사유는 게임의 성능이 좋지 않아 치트조차 작동하지 않고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를 본 유저들은 EA 드디어 핵을 물리쳤구나 라며 제작사를 비꼬거나 핵 제작자들도 포기할 정도로 똥게임이구나 라며 배틀필드 2042의 퀄리티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필살의 전략, 전면 무료화가 이용자 4배 증가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1월 12일 무료 플레이 전환을 완료한 배틀그라운드는 무료화를 통해 게임을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새로 가입된 계정은 베이직 상태로 일부 콘텐츠가 제한된 상태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하여 플레이한 유저들과 배그 플러스를 구매한 유저의 경우 경쟁전 플레이, 커스텀 매치 개설, 생존자 마스터리 XP 추가 획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PC방에서 플레이할 경우 유료 콘텐츠 이용 등의 프리미엄 혜택을 경험할 수 있고 접속 시간에 비례해 아이템도 얻을 수 있어 PC방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으며 무료화로 인해 매치도 전보다 빨리 잡히는 등 아직까지는 무료화 전략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용자 수가 늘어난 만큼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무료 이용자의 경쟁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방편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무료화로 인한 단점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과 그래픽카드 수급난으로 인한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점차 나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콜레크레스 CFO는 11경 니덤그로스 컨퍼런스를 통해 공급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협력사와 협업 중이라며 2022년 하반기 중 공급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그래픽카드 수급난에 청신호를 보내었는데요. 그래픽카드 주요 제조사 관계자들 또한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위 발언은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AMD의 리사 수 대표 역시 그래픽카드와 콘솔 칩 생산을 늘릴 것이라 밝힌 만큼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은 게이머들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는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이 바뀌면서 채굴을 위해 구매하였던 그래픽카드들이 중고로도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고 그래픽카드들이 신품 그래픽카드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알겠으나 그래픽카드 대란으로 인해 하드웨어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게이머들에게 2022년은 교체를 도전해볼 만한 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경 공개된 구글 플레이 게임즈가 20일부터 베타 테스트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구글 플레이 게임즈는 구글 플레이에 있는 게임을 윈도우 PC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앱플레이어로 로컬 다운로드 형식의 앱인데요. 이 앱은 다양한 기기의 게임을 PC에서 이어하는 것은 물론이며 결제와 같은 세부 기능 공유, 게임 환경과 편의성 개선, 타 앱플레이어에 비해 높은 안정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테스트는 구글 플레이 게임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윈도우 10 이상, 20GB 이상의 여유 저장 공간, 8GB 램, 8개 이상의 코어를 가진 CPU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82조 원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번 인수권은 게임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의 인수 합병권인 만큼 게이머들에게도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사안인데요. 이번 인수권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둠, 엘더스크롤, 폴아웃, 마인크래프트 등의 쟁쟁한 IP에 추가로 콜 오브 듀티,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등의 IP까지 추가로 얻게 되면서 게임업계에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와 컨텐츠 소비를 잇는 메타버스 측면에도 한 발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만 게이머들이 기대하고 있는 오버워치, 히오스 등의 부활은 게임 개발의 중추 역할을 하였던 스타 개발자들이 블리자드를 떠남으로써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합병 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나 실질적으로 개발 및 운영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기업의 인수 합병권인 만큼 아직 미국 정부의 심사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일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서버에 12.2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패치 내용으로는 11.21 패치에 적용되었던 전체 채팅 비활성화를 랭크 게임 외 모드에서는 다시 쓸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룬테라 세계관 자운 지역 출신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원거리 딜러 챔피언 제리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신규 챔피언은 일단 바텀에서 활약할 원거리 딜러 챔피언으로 설계되었으나, 일부 프로게이머들은 현재 나온 스킬셋으로 보면 기동성이 좋아 미드 혹은 탑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챔피언 이외에도 룰루, 쉔, 탈론, 키아나, 제드 하양, 녹턴, 세나, 사미라, 베이가, 볼리베어, 트리스타나, 야수호, 요네 상향, 아이템, 룬 변동 등 여러가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챔피언별 티어에도 한 차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게임 이슈 어떠셨나요? 소소하지만 놀라웠던 교황청 샌즈 부근부터 블리자드의 골수 팬들이라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인수권까지, 1월은 정말 게이머들에게 놀라운 소식으로 가득 찼던 달이었는데요. 이룰 수 없는 바람인 건 알지만 2022년 첫 달 이런 좋은 소식들이 2022년이 끝날 때까지 가득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삼손이었습니다.